안녕하세요. 자연인 은경입니다. 저희 옆에 있는 밭에서 호박 덩쿨이 넘어와서 제가 호박잎을 뜯어다가 쌈을 먹었죠. 근데 꽃은 많이 피는데 호박이 달리면 수정이 잘 안 되는지 그냥 떨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꽃, 숯꽃인데 그거를 제가 따다가 꽃전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어떤 엉아께서 호박잎도 전하면 맛있다고 해서 조금 작고 예쁜 호박잎 좀 따다가 호박잎 전도 해보고요. 그래서 호박꽃, 호박잎 전 해보려고요. 이게 지금 꽃이 피긴 피는데 수정이 안 되는지 호박이 달렸다 이렇게 떨어지더라고요. 이거 호박꽃 따다가 제가 전 해볼게요. 호박꽃은 몇 개만. 자, 여기. 와, 너무 예뻐요. 그리고 호박잎으로도 전을 한대요. 그래서 요거 한번 해서 맛보게 해보려고요. 맛있을 것 같긴 해요. 호박잎 쪄서 먹으면 맛있잖아요. 아, 갑자기 호박잎 쪄서 된장에 싸먹고 싶다. 자, 호박잎 어린 거. 너무 크면 부침하기 힘들죠? 그러니까 어린 거 뜯어다가 자 됐어요. 가볼게요. 호박잎이랑 호박꽃은 아주 살살살살 잘 씻었네요. 부서지지 않게 씻어야죠. 예쁘게 하려면 오늘은 밀가루에다가 튀김가루를 좀 섞어서 해볼게요. 소금간만 할 거예요. 소금. 자, 물 좀. 자, 들기름하고 식용유 섞어 놓은 거예요. 이제 무쳐 볼까요? 호박꽃부터 해볼게요. 와, 너무 예뻐요. 호박꽃, 호박잎 전이 완성됐습니다. 너무 예쁘죠?
자, 맛을 볼까요? 와, 이거 보세요. 호박꽃으로 전을 했다고요. 아이고, 먹어본 지몇년 됐네요. 잡 넘어온 호박이 달리긴 하는데, 요만큼 크다가 떨어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쪽, 오른쪽 담에서 넘어온 호박은 계속 못 따고 있어요, 호박이. 호박꽃 색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왜 옛날에 못생긴 사람한테 호박꽃 같다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호박꽃 되게 예쁜데. 와. 꽃잎 부분은 별로 향이 없는데요. 여기 있죠, 여기. 여기 어디들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요 수술? 여기 향 너무 좋네요, 여기는. 어아질 또 호박꽃 다 따먹으면 호박 안 달린다고 그러실 거죠? 근데 호박이 달려도 자꾸 떨어지니까 제가 꽃차를 한번 먹으려고 그랬죠. 향이 특이한데요? 이거는 진짜 엉아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어떤 엉아께서 호박 육전 맛있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진짜 맛있는데요? 호박 꽃보다 입이 더 맛있는데요? 돌돌 말아서. 사실 제가 호박잎을 두 장씩 했어요. 두 장씩. 씹는 맛이 좋은데요? 너무 고소한데요, 진짜? 호박잎전 처음 먹어봐요. 호박꽃은 제가 한번 해 먹어본 적 있어요. 그 나는 자연이다에서 호박꽃으로 절을 부쳐 먹는데, 그래서 저도 흉내를 내봤는데, 그닥 맛은 좋지는 않았거든요. 향도 없고, 뭐, 아무 맛도 없었어요. 그냥 밀가루 맛을 먹는다는 느낌? 근데 호박잎 맛있네요. 호박잎전 맛보았어요. 아우, 맛있어요, 엄마들. 호박잎 따다가 호박잎전도 한번 해보셔요. 너무 맛있네요. 제가 10년 동안 하던 반찬 가게를 그만뒀잖아요. 정말 지금까지 해보고 싶었는데 못 해본 것들 요즘 하나씩 해보고 있는데 너무너무 행복해요. 이거 이런 거 새로운 도전에 정말 희열을 느껴요, 엉아들. 엉아들 따라하시면 돼요. 이거 한번 해보세요. 너무 맛있는데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